안녕하세요, PS입니다. 이제 곧 아시안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인 9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29일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치열한 경기를 치르며 국가대항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은 최근 패치 버전과 상당히 동떨어진 13.12 패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패치 버전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어떤 밴픽이 이루어졌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13.12 패치 버전에서의 LCK 그리고 LPL 대회의 밴픽 경향을 살펴보고, 최근 플레이오프 선발전에서의 뱀픽 흐름까지 곁들여 아시안게임 뱀픽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2 패치는 LCK에서는 4에서 7주차, LPL에서는 5에서 7주차까지 적용된 버전입니다. 이때의 각 리그 뱀픽률 상위 챔피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트리스타나, 르블랑, 카이사와 같은 스태틱 기반의 챔피언들이 다수 포진해 있죠. 13.12 패치의 스태틱은 가장 밸류가 높을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태틱을 사용하는 르블랑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압도적인 뱀픽률을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에 니코의 티어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13.13 패치로 너프를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변신 중 궁극기를 사용을 해도 변신이 풀리지 않아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라인전도 매우 강력했던 버전이었거든요. 따라서 니코와 르블랑 이 두 챔피언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OP급 카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니코는 LCK 기준 조금 더 필벤에 가까웠고, LPL에서는 니코를 생각보다 자주 풀면서 애니와 같은 픽으로 대응을 해보려 했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쪽에서는 조금 더 밴을 하려 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니코 녹턴과 같은 조합의 파괴력은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인지라 전반적으로 밴 카드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기에 트리스타나까지 포함을 하여 르블랑, 니코, 트타까지 총 3개의 카드는 우선 공통적으로 1페이지 고정 밴에 가깝다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미드라인에서 밴 카드가 많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픽 위주로 정리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 트타, 르블랑까지 대부분 밴카드로 들어갔다 생각을 했을 때 LCK에서는 아지르와 애니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편 LPL에서도 아지르와 애니를 주로 사용한 것은 동일한데,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픽이 있다면 바로 제이스입니다. 주차가 지날수록 제이스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고, 13.12 패치 이후인 LPL 플레이오프나 롤드컵 선발전에서도 꾸준히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LPL 선발전을 기준으로는 미드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던 트리스타나를 꽤 자주 풀어주면서 제이스로 대처하는 뱀픽 구두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중국팀 국가대표로 출전한 나이트 선수의 경우 아지르를 이번 2023 서머 내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대신 제이스를 주력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페이커, 초비 선수는 아지르를 확실하게 주력픽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이 제이스와 아지르에 대한 평가가 국가별로 꽤 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드라인에 주로 등장할 만한 카드들은 이 정도로 우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 요네나 미드 크산테, 탈리아, 사일러스 정도가 등장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선수들의 고승률 시그니처 픽도 등장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초비 선수의 아리가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1티어급 챔피언 풀이 많지 않은 정글 쪽으로 정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리그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픽은 바이입니다. 아직 추가 너프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1티어 정글 풀에 들어갈 수 있는 패치 버전이죠. 카나비와 지에지의 슌 선수 모두 충분히 바이를 다룰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바이도 정글풀에서 1티어에 들어가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추가로 각 선수들의 챔피언 선호도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마오카이에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LCK, LPL 경기들에서 마오카이 티어는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 카나비 선수는 마오카이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지난 이틀간 치러졌던 아시안게임 평가전에서도 대한민국 측에서 4경기 모두 1페이지 마오카이 밴을 한 데이터가 있기도 하죠. 특히나 나이트 선수가 제이스를 선호하는 만큼 제이스 플러스 마오카이 조합을 완성시키는 것은 최대한 한국팀 쪽에서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마오카이는 벤카드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두 선수의 공통된 주력픽인 세주안이를 어떻게 가져오면서 조합을 짜느냐가 핵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정글 1티어급 카드로 고려할 만한 건 뽀삐입니다. LCK 기준으로는 꾸준히 등장을 하였고 LPL에서도 점점 뱀픽률이 올라가고 있는 픽이었죠. 충분히 돌찜 조합을 상대로 사용이 가능한 픽이고, 잭스를 카운터치는 용도로 스왑 심리전까지 가능한 픽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 할 챔피언입니다. 우선은 마오카이, 바이, 세주안이 그리고 뽀삐
7B까지가 1티어급 정글 카드가 되겠네요. 만약 정글이 2페이지까지 내려갔을 때에는 카직스, 아이번, 비에고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나비 선수는 50의 티어가 꽤 내려간 시점임에도 사용을 하여 상당한 캐리력을 보여주었고 슌 선수도 50을 선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13.13패치 정글 모 추가 데미지가 사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50까지도 챔피언 풀에 넣어둘 수 있겠습니다. 정글 풀은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다음은 바텀 쪽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시나 스태틱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카이사의 티어가 높게 나타납니다. 주차가 지날수록 뱀픽률도 확확 올라가고 있고 LCK와 LPL 모두 마지막 주차에서는 밴 횟수가 급격히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카이사를 풀어주고 다른 원딜로 대처를 해보려 했으나 스태틱을 기반으로 한 AP 빌드의 체급이 워낙 높아 그냥 밴을 하자 쪽으로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사와 반대로 주차가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티어가 조금씩 내려갔었던 픽은 아펠리오스입니다. LCK에서는 그나마 아펠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보려 했지만 현재의 평가까지 더해본다면 티어가 그렇게까지 높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대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고평가를 하고 있는 원딜은 자야입니다. 카이사를 상대로도 좋은 상승을 가지고 있고 들어오는 조합을 상대로도 받아치기가 뛰어난 스킬셋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쭉쭉 티어가 올라왔었던 챔피언이죠. 13.12 패치 버전이나 티어가 크게 올라왔었던 13.13 그리고 13.14 패치 버전에서나 자야의 성능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높은 티어에 위치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니는 13.12 패치의 데이터 기준으로는 LPL, LCK 모두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픽입니다. 주문건 관련 패치 이후로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평가를 당시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이후로 어떠한 버프를 받지 않았는데도 점점 티어가 다시 올라오면서 대회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물론 13.12 패치 이후로 스태틱이나 다른 원딜들이 조금씩 너프를 받으면서 제리가 반대로 조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3.12 패치 대회를 치렀을 때 당시와 비교를 한다면 현재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체급이 높은 카이사나 자야를 상대해야 하긴 해도 스태틱의 밸류 자체가 충분할 때라 조합을 맞춰 사용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바텀 라인은 13.12 패치로 대회를 칠 당시와는 해석이 많이 달라진 라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3.12 패치 초에는 너프에도 불구하고 밀리오를 자주 사용해봤지만 결국 주차가 지날수록 두 리그에서 모두 뱀픽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장된 픽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렐은 점점 더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라칸도 꾸준히 티어가 높았으며 알리스타도 최근 기준으로는 이때보다 더 좋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죠. 스태틱 기반의 챔피언들이 워낙 자주 등장하면서 로밍 위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탱포들의 가치가 더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렐은 13.12 패치 최종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뱀픽률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아직 추가 너프를 받기 전인데다 정글 스왑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티어가 높은 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라인에서 견제해야 할 픽들이 많다 보니 서폿은 우리가 자주 보던 픽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 라인은 가장 티어가 정형화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체급 높은 아트록스가 아직 등장하기 전이고 13.12 패치로 그라가스가 크게 너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넥톤과 잭스를 그라가스로 틀어막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레넥 잭스 두 챔피언이 탑에서 투톱 체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크산테 정도가 약간의 너프는 있었지만 꾸준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레넥톤, 잭스, 크산테 다음으로 티어가 내려갈 경우에는 럼블이나 나르 정도가 나오고 있었고 그라가스도 너프를 받았지만 그래도 잭스 상대로는 꾸준히 사용을 시도한 데이터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각 팀 선수들의 챔피언 풀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제우스 선수는 그라가스와 나르 쪽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빈 선수는 그웬을 크산테 상대로 주로 사용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픽들을 제외하면 우선은 레네톤이나 잭스, 크산테 쪽에서 해결을 보려한 뒤 2페이지에서 카운터 구도를 대비하는 뱀픽을 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각 라인별 주요 픽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트타, 르블랑, 니코가 핵심 밴카드로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 뱀픽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중전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렐, 마오카이, 세주아니, 자야, 카이사, 라칸, 잭스, 레넥톤 등 주요 1티어 챔피언들을 섞으면서 밴을 주고받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레드팀에서는 니코와 르블랑 밴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카드가 가장 블루팀에서 선픽으로 가져가고 싶어 할 만한 OP 챔피언들이거든요. 따라서 블루팀은 최대한 니코 그리고 르블랑을 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상대는 애용하는 주력 픽을 잘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팀 기준으로는 마오카이 같은 픽이 되겠고 중국팀 기준으로는 아지르와 같은 챔피언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여기에 레일처럼 스왑 심리전이 가능한 픽 하나 정도를 더 자르고 레드팀이 니코 르블랑을 밴하게 만들면서 카이사와 트타를 남겨놓는 흐름을 만드는 거죠. 서로 밴 카드를 하나씩 남겨놓았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카이사 트타를 모두 살려두거나 블루팀이 하나를 밴해서 레드팀이 남은 하나를 밴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카이사 트타가 둘 다 살았을 때 블루에서 원하는 하나를 먼저 선점한다 해도 레드팀에서 남는 카드 하나를 가져가면
중에서 자야나 세주안을 조합할 경우 블루팀 이점이 잘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팀에서 그냥 카이사 또는 트타 중 하나를 밴하면서 레드팀의 나머지 밴을 강제하고 자야선 픽을 하는 구도를 짜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1페이지 픽이 구성될 경우 레드팀에게 상대적으로 티어가 낮은 앞패를 강요할 수 있게 되어서 꽤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레드팀은 이런 구도를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어떻게 밴픽을 틀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 아시안게임 패치 버전에선 원딜의 풀이 매우 좁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용할지가 이번 아시안게임 밴픽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중국팀은 블루팀일 때 아예 룰러 선수도 견제할 겸 바텀 중심으로 밴카드를 사용하면서 밴픽 구도를 짜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밴픽 흐름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레드팀은 마지막 밴에서 카이사나 트타밴을 강요받게 되는데 카이사를 밴하면 아펠 선픽을 먹고 트타를 밴하면 카이사를 먼저 먹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딜 3대장 중 캐리력 높은 거 두 개 자르고 하나는 나 줘라. 만약 3대장 나머지 하나 니네가 자르면 아펠 할게. 이런 맥락이죠. 원딜 카드가 대부분 잘렸을 때 레드팀 입장에서는 카이사까지 밴을 하고 아펠을 블루팀에게 준 뒤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게 무난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기서 원딜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남은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바로 쓰나 애쉬까지 고려를 해야 할 정도로 원딜 풀이 좁거든요.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다면 중국 쪽이 상당히 기분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아예 제이스까지 마지막 밴을 하면서 카이사와 트타를 다 살려버리는 구도를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카이사 선픽을 내준 뒤에 트타 세주를 가져오고 3픽에 아펠을 먹어버리면 이것도 꽤 할 말이 있는 밴픽이거든요. 미드에서도 결국 트타를 상대로 할 만한 픽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나이트 선수의 주력 픽인 제이스를 잘라내는 식의 구도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카이사를 내준 뒤 카이사 상대로 원딜 트타를 쓰는 것도 가끔 나왔던 패턴이니 이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가 큰 틀에서 잡아볼 수 있는 1페이지 밴픽인 것 같고 여기에 2페이지에서 제우스 선수가 그라가스로 잭스를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구도에 따라 탑 밴픽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설명드린 밴픽의 구도도 일부분일 뿐입니다. 모든 구도를 다 영상에 담을 수 없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구도 몇 가지를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워낙 예전 패치 버전인지라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의 티어픽 그리고 밴픽 구도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경기를 볼 수 있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입니다.